거기 또 이거 지가 알아서 막 지키네. 날이 어두워지네요.
아, 시청자 여러분, 한백산 도깨비가 태백에서부터 성구역까지 이렇게 쭉 거슬러 내려왔는데요. 아, 물 깊이로만 본다면은 아, 제일 깊은 곳이 이 구문속. 그 다음에는 아마 이 구간이 제일 물 깊이가 깊은 곳이 아니겠느냐. 자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도깨비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, 대략 한 어른 키로 봤을 때 다섯 길 정도 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, 여러분. 아, 엄청나게 깊어 보이는. 무시무시한 물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정말로 아주 무섭게 깊어 보이는 낙동강. 여기가 그 성부역 가는 쪽이 되는데 얼핏 봐도 한 대여섯 길은 돼 보입니다, 여러분. 대여섯 길. 요 부분이 제일 깊은 것 같습니다, 요 부분.
저 위를 넘네, 많이 내려갈 때는. 대단하구만, 대단해.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.